함수를 사용하여 깃허브 로그 개설하는 방법을 소개할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깃허브 블로그 특성상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비해 높은 진입 장벽으로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과 실습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노드.js와 깃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깃허브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핵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실습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소란 Node.js 기반 정적 웹사이트 생성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픈소스 강의에서 실습했던 워드프레스나 위키같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식 그대로 깃허브 블로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 정적이 붙은 이유는 외부의 DB통신 등으로 페이지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완성된 HTML 페이지를 전달하면 그것을 웹페이지에 반영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적이란 말이 붙습니다. 반대로 DB통신으로 페이지가 실시간으로 바뀐다면 그건 동적 웹사이트 생성기라고 부릅니다. 흑수를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빌드 배포도 커맨드 한 줄로 가능하고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설치가 다른 지킬이나 다른 생성기에 비해 간단하고 테마도 예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아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적 사용자 수도 많아서 신뢰성도 검증되었고 문서화도 잘 되어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이랑 그런 것들이 공식 문서 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익숙한 핵소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방법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깃허브 레포지토리 이름을 자신의 깃허브 계정 username.github.io로 생성해줍니다. 그 다음 자신의 PC 원하는 폴더에 가서 깃배시나 VS 코드, CMD 같은 터미널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npm을 사용해서 핵소를 설치해주고 설정 파일로 배포 레포지토리를 아까 만든 깃허브 레포지토리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소 블로그 설치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깃허브 계정에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 건데요. 레포지토리를 생성할 때 레포지토리 이름을 자신의 username.github.io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readme 파일을 추가해서 레포지토리를 초기화해주고 라이센스까지 골라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후에는 자신의 PC 원하는 폴더에 가서 핵소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폴더에서 깃배시나 VS 코드로 열어서 이렇게 터미널을 열시면 됩니다. 만약에 터미널이 안 뜨시면 이렇게 위에 터미널에서 새 터미널에서 띄우시면 됩니다. 이제 핵소를 설치해 볼 건데 먼저 npm 아까 설치했던 Node.js를 이전에 미리 설치했던 Node.js를 사용한 이유가 이 npm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npm install exo cli 식에서 exo를 전역으로 PC 전역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디렉토리를 보시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엑소 이닛 엑소라고 하면 엑소라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GitHub 링크에서 엑소 스타터를 클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일을 받아와서 엑소 블로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소 설치가 완료되면 디렉토리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엑소 폴더가 하나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 엑소를 해줘서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npm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 워닝들은 무시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의존성 문제가 발생해서 뭐 어떤 거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 커맨드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엑소 서버, 줄여서 그냥 엑소 S라고 쳐주시면 이렇게 로컬호스트 4000번 포트에 엑소가 실행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소가 실행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아직 로컬호스트에서만 적동하는 것이고, 실제 웹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가 실제로 안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새로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포를 하냐? 잘 옆에 이 폴더에 보시면 config.yml이라고 있습니다. 이 config.yml 들어가서 맨 밑에 보시면 deploy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type을 git으로 해주시고 repository를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유저네임.github.io 폴더 파일들을 폴더 주소 이 GitHub 주소 저장소 주소를 입력을 해주 복붙해 줍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는 메인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배포를 하기 전에 플러그인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npm install xo deploy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주면 이제 배포 저희가 만들었던 이 저장소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뒤에 xo generate 그러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빌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소 디플로이를 하시면 이렇게 오타난 걸 수정해주면 제대로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지에 가보면 이 저희가 만들었던 페이지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를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테마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테마 파일들을 이 팀즈 이 아까 만들었던 핵소 폴더에 있는 팀즈라는 폴더 안에 테마 파일들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테마 항목에 config.yml 파일 안에 있는 이팀 항목에 수정해주면 팀 항목을 수정해주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카로스라는 테마를 미리 찾아서 이렇게 저장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집으로 직접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 팀즈에 직접 클론을 하셔서 다운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팀즈 안에 테마 파일들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건이 config.yml 파일에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름을 저 받았던 폴더 이름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소 제네레이트 하고 디플로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귀찮으니까 엑소 G 띄고 D 이렇게 짧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몇 패키지들이 설치가 안 됐다고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npm 인스톨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npm 인스톨을 커맨드를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다시 exo.gt 이렇게 다시 빌드 및 배포가 끝나면 다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안 바뀐 걸볼수 있는데, 이게 배포가 돼도 반영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바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핵소 S 아니면 핵소 서버를 하셔서 로컬호스트 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테마가 이게 이전 테마고 새로운 테마인데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로 서버를 닫고 그 다음에 또이 config.yml 파일에서는 기본적인 사이트 기본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이틀 엑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CMH로 바꾸고 서브 타이틀은 헬로 월드로 해주고 디스크립션 이거는 그냥 짧은 설명 아주 유니버시티로 바꿔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고 랭귀지는 코리아로 바꿔주겠습니다. 타임존은 이게 형식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냅둬 보겠습니다. 이 URL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트 URL을 여기서 세팅하라 되어 있는데, 이 github.io.projec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딱히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몇분 정도 기다리시면 테마 변경이 반영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팅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다시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소스 폴더에 포스트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헬로 월드 마크다운 파일이 맨 처음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이 웹페이지 처음 만들었을 때뭐 킥스타트라던가 뭐 여러 커맨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 맨 처음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포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핵소 뉴뭐 포스팅 이름 이렇게 소개한 대로 하셔도 되고, 뉴 포스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포스트 폴더에 이렇게 뉴 포스트라는 글이 하나 생깁니다. 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뉴 포스트 First,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엑소 G 바디를 하셔서 빌드 및 배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 폴더에 직접 새 파일로 뭐 마크다운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뭐 이렇게 복사해서 형식만 복사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고, 아까 작성했던 뉴포스트만 지금 반영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좀만 기다려보면 이렇게 세컨드 포스트까지 반영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혹 오래 기다려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클린 하셔서 뭐 캐시 파일 등을 좀 캐시 파일들을 없애고 다시 엑소 G 빌드 및 배포를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웹페이지를 생성해주면 더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테마 설정에서 하나 해줘야 될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테마랑 좀 다르게 웹페이지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폴더 이름이 그냥 엑소 팀스 이카로스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카로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이카로스도 바꿔주면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봤던 테마 레이아웃 그대로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폴더가 이름이 달라지면
아까처럼 테마도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테마 변경할 때 유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헥소 블로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